검찰이 유병환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해 오는 1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는데요. 네, 인천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유병환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요. 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해외에 있는 차남과 장녀에 이어 장남 대균 씨마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하자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직접 소환하기로 한 겁니다. 연락이 두절된 유 전 회장에게 검찰이 주변 인물을 통해 최후 통첩을 한 건데요. 수사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절차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장남 대균 씨에 이어 유 전 회장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역시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오전 장남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균 씨는 어제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연락 없이 불출석하자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현재 집 앞에는 검찰 수사관을 비롯해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대균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검찰은 자택뿐만 아니라 대균 씨가 있을 만한 여러 곳에 수사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대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네,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른바 구원파의 거점인 금수원에는 신도 200여 명이 집결해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검찰의 강제 진입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송환 기자. 네, 저는 지금 경기도 안성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차들이 차도 한쪽에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그 가운데 쪽에 이제 사람 몇 명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바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죠. 이른바 구원파의 종교 시설인 금수원 정문입니다. 지금 구원파 신도들 대략 한 250명 정도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 정문 안쪽으로 시설 쪽으로 대략 250명 정도가 줄지어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대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집행을 위한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 10시쯤에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세모타운에, 그러니까 대균 씨의 자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모타운으로 찾아갔습니다만 문이 잠겨 있었고, 이런 점에서 대균 씨가 건물 안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조금씩 추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곳 금수원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신도들이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신도분들에게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유병헌 전 회장이나 대균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서에 대해서 신도분들은 우리는 이 안에 유병헌 유 전 회장이나 대균 씨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른다. 다만 검찰, 공권력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종교시설이고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균 씨가 이 안에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검찰이 이어서 유병헌 전 회장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16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금수원에 유 전 회장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마저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금수원의 강제 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에 지금 긴장감은 정말 일촉즉발 최고조에 닿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 정문에 모여있는 신도들, 정문 옆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서 신자들을 신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무전기를 든 청년들 그리고 신도들이 외부인 출입 그리고 취재진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취재진과 또 신도들 사이에서 마찰도 있었고요.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곳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언론사들이 몰리면서 정문에는 화물 트럭, 1톤짜리 화물 트럭을 갖다 놓고 입구를 봉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검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금수원에 강제 진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검찰은 이곳에 이제 소환 일정을 유 전 회장과 조율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만 신도들의 반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돌아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때 지금 당장 금수원으로 검찰이 들어올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6일까지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유 전 회장이 불응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만약에 좀 더 강경수를 둔다면은 이곳에 강제 진입 여부도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 금수원 앞에서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소환이 통보된 유병환 전 세무그룹 회장 역시 장남처럼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검찰이 유 전 회장을 찾아내서 체포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혜미 기자입니다. 무성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교회와 건물들.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기독교복음 침례회, 이른바 구원파의 종교시설 금수원입니다. 검찰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겠다며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지금 연락이 계속 안 되는 마당이라 걸려서 온 거고 왔으니까 어차피 회장님을 뵙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쪽 생각입니다. 16일 오전 출석하라고 요구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이를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다는 입장. 유 전 회장은 그동안 금수원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교시설 특성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구원파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축구장 30개 이상의 넓은 금수원 안에서 유 전 회장이 달아나기 전에 찾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유병헌 씨가 이미 금수원이 아닌 다른 곳에 숨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다수의 측근들이 유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종교와 사업으로 얽혀 있어 관련자들로부터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뉴스와이 성임입니다. 예,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들은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있지만 유독 내 자녀들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자식들을 위해서 측근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아닌지 이런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유병헌 일가의 공권력 무시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이제껏 유병헌 일가의 검찰 수사대처법은 무시 전략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고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장남 유대균 씨, 차남 유혁기 씨도 세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한 채 잠적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두 딸 역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도록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고 있는 유병헌 일가. 보다 못한 검찰은 국내에 있는 유 전 회장과 대균 씨부터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 주인 검사가 이례적으로 유병헌 일가의 심장부인 경기도 안산 금수원까지 찾아갔지만 문전 박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회장님하고 연락이 되면 예. 뭐 직접으로든 전화로든 예. 저희 다녀갔다는 말씀 꼭 좀 여쭈어 주십시오. 공공연히 법 집행을 우롱하는 유병헌 일가에 대해 검찰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통상 일가족이 처벌 대상이 될 경우 한꺼번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등을 대비한 재산 몰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일가의 버티기 작전이 오히려 검찰의 강공수사와 국민들의 거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마지막 필사의 저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